시장은 오늘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요. 3인의 전략에서 이런 변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대응 전략도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책임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8일째 연속 순입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8일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 순유입 규모는 8,500억 원을 넘었었습니다. 4위 키워드는 ECB 통화정책회의입니다. 오늘 밤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3위 키워드는 기계주 강세입니다. 기계주가 7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를 선언한 한라공조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숨을 죽은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밤에 ECB 통화정책회의를 한번 보고 매매를 하자 이런 심리가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25BP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서 많게는 50BP까지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유로존의 복합 PMI 5달째 기준선을 밑돌았습니다. 이런 점이 오히려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쪽으로 해석되고도 있는데요. 자, 배민근 책임연구원께서 글쎄 뭐 ECB 통화정책회의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기본적으로 지난 6월 말에 이제 유로존 회의에서 상당한 많은 정책 패키지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다시 한번 ECB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라고 본다면 역시 뭐 금리를 높이거나 혹은 뭐 동결도 아니고 사실 낮추는 쪽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들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운 그런 제로이거나 제로 수준에 가까운 금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유럽의 리파이낸스 금리는 1%입니다. 제로가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낮출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일단 뭐 경기 부양 또 금융권의 어떤 유동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리나 기대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더 풀게 될 경우에 물가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국제유가는 하향세니까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과연 금리가 지금 사실 재정위기 문제를 푸는 어떤 핵심적인 키냐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뭐 필요 조건, 우호적인 조건을 마련한다라는 정도의 의미 이상은 가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리 인하 이상의 조치에 대한 기대도 사실 좀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말과 올해 초에 했던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국채 매입 양을 조금 더 늘리는 이런 부분에 추가 조치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식시장의 어떤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도 추가 조치의 내용이라든지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 유로존 전체에서 대출이 좀 부족한 상황, 부진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 특히 뭐 그리스나 스페인 쪽에서는 이것이 화폐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로화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도 사실은 대출을 더 늘림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과정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눈높이는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EU, ECB 정책,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기대에 부응할 만한 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장기대출, LTR죠. 3차 LTR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뭐 국채 매입 이런 부분도 시장이 많이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기계업종 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업종 지수 급등하고 있는 원인은 한라공조가 많이 업종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개 매수 선언하면서 이제 뭐 상장 폐지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한라공조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근데 굳이 그 한라공조를 빼더라도 다른 기계업종들 요새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업종 지수 7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학령 전문위원께서 기계업종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한라공조는 또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중국의 항상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기계업종, 뭐 철강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주가의 기본적인 상승의 바탕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계업종이 이렇게 그 무슨 두산인프라코도 있고 두산중공업도 있고 그런데요. 가장 무난한 것을 한 종목을 일단 선택한다면 두산중공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력 부족에 따라서 뭐 그 전기를 여기저기서 아끼는 것도 좋고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전기 자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노력 다 좋지만은요.
가장 현실적인 것은 정부로서도 그리고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발전소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 수력이 됐건 화력이 됐건 원자력이 됐건 하여튼 전기를 생산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산중업의 장기적인 어떤 영업 환경은 최소한 국내에서는 좋을 것은 뭐 틀림없어 보이고요.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보다 오히려 더 좋게 나올 수 가능성이 크고요. 해외에서의 수주도 3분기부터 좀 더욱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두산중공업 최근에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쪽에 일단은 전북의 중심을 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라공조권인데요. 한라공조권은 뭐 너무나 좀 명확해져 있죠. 대일대 대주주가 28,500원에 공개 매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혹시 한라공조를 갖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은 뭐 명확하죠. 24일인가요? 날짜가 정해져 있고 공시상에 나와 있을 것이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것들이 아마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바로 연락이 올 텐데요. 한라공조를 28,500원에 공개 매수에 응하시던지 아니면 장중에서 파는 것이죠. 물론 지금 사갖고 28,500원에 팔면 물론 금액도 차이가 나겠지만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부분들, 거래 비용을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 공개 매수 이후에 또 나오는 데까지 돈이 들어오는 시기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자금의 상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상 갈 수도 있겠죠. 뭐 못 갈 이유는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28,500원에 공개 매수를 내고 상장은 폐지시키겠다는데 28,500원은 이상에 지금 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하지만은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겠네요. 일단은 공개 매수 가격 근처에 가서 파는 것이 팔거나 아니면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것이 뭐 정석이 아닌가 싶네요. 기계업종, 최근에 화학이나 철강업종도 마찬가지인데 좀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는 건 좀 분명한 것 같고요. 뭐 종목을 하나 꼽는다면 두산중공업 정도로 꼽아주셨습니다. 한라공조 같은 경우는 28,500원, 공개 매수가가 28,500원인데 지금 현재가 비교해서 글쎄요, 지금 들어가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이런 부분 한번 또 깊게 생각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내일 미국 고용지표 발표입니다. 내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뭐 과히 좋지 않을 거란 예상이 좀 지배적이고요. 다만 한 가지, 월요일 날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선 밑돌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시장은 오히려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뭐 기대감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학령 의원께서 관련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번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고용 사정이 갑자기 좋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실업률에 대한 예측치는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측치, 그리고 통신사에서 예측은 거의 뭐 8.2% 정도로요. 지난달과 비슷하게 지금 형성돼 있다 봅니다. 비농업 분야의 신규 일자리 자체는요, 9만 5천 개에서 9만 6천 개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이었나요? 15만 개인가 14만 개로 예상했다가요, 6만 9천 개 정도로요. 완전 절반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실망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목표 그 예상 자체가 크지 않다는 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이미 뭐 그 꺾일 만큼 다 꺾여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ISM 지표가 오히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전에는 약했다가요, 오후에 급반등했던 기억이 미국 시장에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설적으로 보면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설프게 어떤 고용 시장이 개선되느니 오히려 좀 안 좋게 나와야지 시장에서는 그래야지 7월 말과 7월 31일 날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미국의 고용 지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좀 부담도 좀 적어졌다 이런 부분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은 시장이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예상을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보 금리를 조작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근데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파문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아직까지 뭐 주식 시장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민근 채금연구원께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정말 영향이 없을지, 앞으로도 영향이 없을지 그 부분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제금융시장 양대시장 중심지가 뉴욕과 런던입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발표되는 리보금리, 즉 영국의 그 은행연합회가 약 한 20개 주요 은행으로부터 매일 그 오퍼금리를 받습니다. 이것을 평균하는 그런 금리인데 이것이
전 세계 그 금융 거래 어떤 기준의 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리보 금리 기준으로 어느 정도 더 가상 금리를 올려서 받는다 준다 이런 것으로 이제 결정되는데 그만큼 뭐 국제 금융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바클레이스를 비롯한 일부 금융 기관들이 좀 조작을 했다. 내지는 이 금리 수준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담합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바클레이스에 대해서 2,9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500억 원 정도 많습니다. 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었고 또 밥 다이아몬드 CEO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가장 큰 것은 결국 금융기관 간의 어떤 정보 교류를 금지하는 그런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니까 일단 세계 경제는 2006년 적어도 2007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6년 지나면서 뭐 미국이라든지 스페인 같은 곳에서 주택 가격이 좀 꺾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 그 주택 저당 채권이라든지 파생 상품에 투자했던 펀드에서 조금씩 손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일부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향후 이제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리보 금리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그러한 그 오름세라고 하는 것을 조금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 내지는 담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모습인데 향후에도 그 유럽의 어떤 유럽의 어떤 각국에서 추진 중인 그 금융 규제 어떤 강화라든지 또 특히 유로존 그 국가들이 이제 합의를 하고 있는 금융 거래세 도입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 아닌가. 결국 금융기관의 어떤 활동을 조금은 제약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시장 전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금융주에는 일단 좀 부담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일단 그런 관련 규제법들이 통과되었을 때 상당히 그 주식시장 가격이 많이 내려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시장에는 잘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뭐 금융주에 또 하나의 부담이 좀 생긴 것 같고요. 뭐 금융주를 규제한, 금융산업 규제한다 뭐 이런 그 쪽에 정책의 좀 무게중심이 실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보합권 공방입니다. 오늘 뭐 그야말로 뭐 관망 장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워낙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시장 분위기 보면은 박스권이라고 보면은 상단도 굉장히 단단하고 하단도 단단하고 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내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뭐 어닝 시즌 이제 스타트하게 되는데요. 이학년 의원께서 이번 어닝 시즌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 뭐 어닝 시즌이 전부 다 시작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부터 그리고 미국은 다음 주에 알코아부터 시작될 텐데요. 일단 미국 얘기부터 간단히 요약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2009년 3분기 이후에요. 최악의 그 어닝 시즌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정도 감소,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그 산업별로 섹터별로 봤을 때 단 3개의 섹터만이 그나마 플러스 성장을 끌어 봅니다. 산업재가 9%, IT가 7%, 그리고 소비재가 1.3% 정도 되는데요. IT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 결국은 애플 컴퓨터가 뭐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요.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분위기가 되겠는데요. S&P 500 기업 중에서요. 94개의 기업들은 이미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에 얘기한 나이키, 그리고 포드, 그리고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경우가 이미 얘기했는데 그렇게 포함되고 있고요. 26개 기업 정도만 예상 실적 정도보다 좋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각각 실적의 예상 컨센서스 대비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한 거를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요. 안 좋게 본다는 사람인 것이 기업이 얘기한 것이 3.6이고 그리고 좋다는 게 1이기 때문에 3.6대 1입니다. 이것을 하나 지표로 만든 거로 다 통계적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2001년 이후 최악의 그 지금 시즌이라는 거죠. 그만큼 바로 이제 표로 보이신 것이 다 확인되셨고
있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의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권사별 그리고 뭐 FN 가이드라든가요. 와이드 리포트에 따라서 많이 틀리겠지만 4월 대비 평균적으로 3.5%에서 5%까지 지금 이게 전망치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 내려가는 정도에 특히 이번 달 들어서 5월 이후에 많이 5월부터 6월 지나면서 특히 이제 많이 떨어진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그냥 딱 마음 편하게 오히려 마음을 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이번 실적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실적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기업들이 많을 텐데요. 그 실망스러운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얘기 나오는 에너지라든가요. 화학, 철강 이런 쪽 건설같이 요즘에 그래도 주가 많이 반응하는 것들이죠. 많이 오른 것들이요. 뭐 조선도 포함돼서 그런 것들이 실적 이후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안전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닝 시즌 사실은 뭐 기대할 게 굉장히 적은 어닝 시즌인 건 좀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연속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철강, 화학, 정유, 또 뭐 건설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 2분기 실적은 분명히 안 좋을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게 어찌 보면은 중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이나 힘을 판단하는 중요한 좀 잣대가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유로존 문제 지금 뭐 다시 좀 주춤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민근 책임연구원께서 관련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 6월 말에 나온 정상회의 결과 많은 정책 패키지 나왔는데 그것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락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분석과 특히 해외에서는 그렉시트 그리스가 유로를 탈퇴할 그럴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사실은 그렇게 먼 미래의 것도 아닐 것이다. 남아있는 어떤 뭐 재정협약이라든지 그런 그런 것들을 그리스가 제대로 지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또 그리스 경제가 회복된다든지 경쟁력이 제고되는 이런 것들은 더더욱 요원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짧게는 반년, 길게는 한 1년 반 정도 기간 사이에 결국은 그리스가 다시 유로를 탈퇴를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계속 우려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유럽에서 나온 경기 부양의 패키지라든지 또 ESM의 지원한도 5천억 유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작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좀 다소 안 좋게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다음을 봤을 때 문제는 유럽 문제가 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경기 둔화의 흐름은 이제는 선진국, 신흥국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특히 아마 다음 주 정도일 것 같은데요.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그럴 때 뭐 일단 지금 7%대 중반 정도 예상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은 그보다 더 낮은 7%대 초반 성적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유로존 문제 지금 뭐 주춤거리긴 하지만 여전히 뭐 복병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의 GDP 성장률 이 부분도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뭐 성장률이 낮게 나왔을 때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도 요새는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지표 자체가 나쁘다 그래서 뭐 액면가로 나쁜 건 아니고 나빠도 오히려 시장이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